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화성 동탄입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이 해외 러브콜을 뒤로하고 앞으로 이곳에 1,300억 원을 투자해 제조 혁신 시설을 짓습니다. 24일 공사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열렸는데 2025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ASM은 네덜란드 알메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반도체 장비 12기업입니다.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R&D는 2배, 생산 시설은 3배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업 취재를 해보니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솔깃한 지원 카드를 내밀었는데 고심 끝에 최종 경기도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과 생산까지 연결되면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도체 허브로서 명실상 황박의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먼저 면담 신청을 할 정도로 여러 차례 ASM을 향한 적극적인 경기도 세일즈를 해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